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뽀로리에게 블루베리 코코 빼빼로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재료가 하고 싶은 말안 해도 되는 종이가 있는데요. 종이는 안 해도 돼요. 그럼 바로 만들어 가볼게요. 고고씽! 자, 종이는 저렇게 해도 되니 먼저 빼빼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단 표적 과자에 이슈시 가위집을 해주세요. 다음에 똑 끊어뜨려 주세요. 가위집을 낸 다음에 똑 부러뜨려 주세요. 가위집 잘라가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잘랐으면 종이 이거 말고 다른 작은 종이, 항상 다른 게 없어가지고 여기 이따가 쓸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자, 종이를 잘라가지고 놔줍니다. 그다음 색연필로 얘네들 그끝 잡는 부분 빼고 다 색칠해 줄게요. 아래 사인펜을 하고 싶으면 사인펜으로 해도 되는데요. 진짜처럼 보이고 싶으면 색연필로 해줘요. 사인펜 위에 색연필을 해줘도 더욱 좋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색칠해 줄 건데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잡는 부분 빼고 꼼꼼하게.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을 할게요. 다 이만! 자, 그러면 이제 요 작은 종이에 요 진한 파랑 색연필 넣고 긁어줄 거예요. 부러진 색연필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돼요. 자, 긁어줄게요. 긁어주면 이런 가루가 나오는 걸볼 거예요. 이게 그 빼빼로 그런 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와, 꾸역꾸역. 자, 하나씩 할 거라서 그 다음 볼을 준비해 줍니다. 자, 알수 있으니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한 다음에 골고루 뽑아발라줍니다. 자, 찐득하면서 티가 안 나오게 나오면 이 종이에 이거에다가 묻혀줄 거예요. 그러면 그 빼빼로 그 가루 같은 게될 거예요. 가루가 아닌데 아무튼 자, 묻혀주세요. 잘안된것 같지만 괜찮아요. 이래요. 자, 이제 박스를 그려줄 거예요. 박스 자로 작게씩 해줄게요. 우리는 작으니까. 자, 이거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주고 그려줄게요. 저긴 다음으로 그리고 그려줍니다. 자, 블루베리. 과연 안 보이죠? 포도도 들어가 있으니까 포도도 그려줄게요. 다음에 파랑 우주 우주가 아니라 블루베리. 자, 그럼 이름을 써줄게요. 자, 이름을 자, 다 발랐나 봅시다. 다 발랐네요. 옆면으로 살. 자, 이제 빼빼로를 넣어줍니다. 자, 보로리. 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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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빼빼로. 무슨 맛이야? 내가 좋아하는 구름 블루베리. 얼른 먹어봐야지, 뭐라. 자, 이거부터. 맛있다. 싸줘, 뭐를. 자, 싸줄게. 자, 여기 잘 들고 가. 얌. 하하하. 이거 집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다 보인다. 헤. 여기까지. 그럼 안녕. 안녕. 봐라. 빼빼라 다 줘. 벌써 먹었어?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하하. 하하하.